풀리바오 선수가 좀 앞섰어요. 아직 활용을 조금 못하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키보드 워리어 TV의 키보드 워리어 김승희입니다. 예, 구대리원 관장입니다. 또 이제 아침 일찍 눈을 비비면서 아, 그러니까. 촬영을 또 시작을 했네요. 자, 그 최성우 선수의 경기 또 이제 리뷰를 해야겠죠. 또 결과가 좋지는 않지만 참, 네. 정말 그 배운 점도 많고 경기를 하면서 치르면서 이제 배운 점도 많고 또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나온 그런 네, 경기였습니다. 네, 일단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단조로운 패턴이 아쉽다. 저번 경기에도 사실 좀 나오기는 나왔었어. 근데 워낙에 날카롭고 그러니까. 워낙에 잘 맞추니까 단조로워도 워낙에 날카롭고 이 맞추는 감이 좋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겠다라는 평이 좀 대부분이었거든요. 기본이 너무 튼튼하니까 그래도 엔간해서 잘 지진 않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지. 왜냐면 카세레스 같이 이렇게 변칙적으로 좌우로 막 많이 움직이고 움직임이 많은 상대를 상대로도 잘 맞췄잖아. 너무 잘 맞추. 그래서 이게 맞추는 감이 좋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야 이런 반응이었어. 심지어 이번에는 상대가 더 짧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리치의 그 이점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좋은 펀치를 맞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그 최승호 선수의 공격이 잘 닿지 않으면서 뭔가 조금 더 단조로 보였다. 조금 더 이제 약간 부각됐다. 이 패턴에 대해서 이 단조로운 패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카세스 전에서도 좀 나왔었던 조금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대가 그렇게 세진 않다라고 평을 했지만 그래도 그 패턴이 되게 트렌디하잖아요. 요즘 트렌디하죠. 약간 볼카노스키의 스파링 파트너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맞아. 킥을 쳐고 나서 스탠스 전환을 자연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게 볼카노스키를 뭔가 연상케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보였어요. 막 무리하게 펀치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손 왼손 계속 스위치하면서 거리 갖고 놀면서 킥을 다 세팅을 해놓고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빵 쏘고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스탠스 전환하고 그 다음에 원투 치고 들어가는 거. 그 장면에서 최승우 선수가 이제 앞손으로 받아치려고 했는데 이제 원투가 좀 적중을 제대로 했던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아까 형이 좀 설명을 해주셨었잖아요. 그게 이제 오른손 왼손 스위치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거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른손잡이 요만 하는 상대랑 했을 때 이 거리가 약간 헷갈리거든. 원래 거리가 아닌데 이게 상대가 좀 얼탈 때가 있어요. 어리버리탈 때가 있어. 거의 요만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요만큼의 거리가. 그렇지. 상대가 그걸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 그럼 그때 내가 빵 쏘고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힐 수가 있거든. 그런 좋은 공격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약간 승우가 약간 얼타지 않았어. 원래 계속 그 전에 보여줬던 승우를 하면은 상대가 뭐 하면 무조건 투훅을 박았었는데 그때는 앞손으로 걸었단 말이야. 그거는 약간 대응 살짝 늦은 살짝 늦었다. 대응 살짝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이 아쉽죠. 그렇죠. 같이 해주면 되거든. 오른손에서 바꿔주면 상대가 나도 같이 바꿔주면서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해주면 그런 아차하는 순간을 좀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게 진짜로 원래 카프킥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카프킥 많이 차잖아요. 카프킥도 처음에 막 카프킥 맞다가 경기가 꼬이면 나중에 상대방이 카프킥을 같이 쳐주면 그때부터 경기가 또 풀리는 그런 경기들이 요즘 엄청 많아. 같이 해버리면은 뭔가 경기가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5대5로 돌아오는 그런 경기 양상이 요즘에 계속 펼쳐지고 있거든요. 레슬링도 내가 타격가야. 얘가 레슬러야. 이 레슬러가 타격가한테 막 레슬링을 해. 처음에 고전을 해. 근데 나중에 갑자기 타격가가 레슬링을 한다? 그럼 막 타격이 통하기 시작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해줘야 되는 추세예요, 요즘에는. 이 종합격투기라는 게 같이 해줘야 돼. 막 누구의 강점을 피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 계속 부딪히는 거야. 계속 맞아. 그래야 이제 내 강점이 통하기 시작하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 강점을 쓰려면 상대의 강점을 좀 해줘야 돼 같이. 그래야지 나중에 살릴 수가 있어. 그쵸. 다짜고짜 너무 이렇게 뭐 가위가위보 하는데 나 주먹만 낼 거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네. 그런데 나 주먹으로만 이길 거야. 가위가위보 하는데 그런 느낌이니까
섞어줘야 되니까. 섞어줘야 돼. 계속 페이크로 줘야 되는데, 미지막 오지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뭐, 타격적인 부분은 테크닉이 워낙에 좀 쿨리바오 선수가 좀 앞섰어요. 확실히 좀 앞섰고, 뭐 조금 더 유연했고. 맞아. 그리고 이 머리 위치가 최승우 선수랑 타격전을 할 때 슬로우 모션을 보면 주먹이 딱 이 섞이는 상황에 최승우 선수는 얼굴이, 얼굴의 위치가 좀 그대로 있고. 딱 여기서 딱딱 얼굴 위치가 딱 그대로 있고, 쿨리바오 선수는 잽 치고 밑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치면서 계속 앵글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같이 쳤을 경우에 맞는 거는 이제 최승우 선수 쪽이다. 왜냐면 쿨리바오 선수는 눈을 감고 때려도 사실 이 최승우 선수의 얼굴 위치가 어디인지 알거든. 왜냐면 안 바뀌니까. 얼굴 위치가 아, 뭐 여기에 계속 있겠거니 하고 눈 감고 쳐도 맞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최승우 선수가 눈 감고 쳤을 때 쿨리바오 선수의 얼굴 위치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거죠. 이래서 이 헤드웍 필요한 것 같기는 해. 어느 정도는 너무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너무 많이 하면 또 하이킥 같은 거 걸리잖아요. 하이킥이나 또. 무릎에 위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타겟이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또 너무 아쉬웠던 부분은 마지막에 이제 최승우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했잖아요. 덕거리를 또 기가 막히게 쳤죠. 사실 최근에 최승우 선수가 타격도 타격이지만 레슬링이나 주짓수도 되게 세졌어요. 레슬링이 좋아요. 좋아. 패드급 선수치고 진짜로 힘이 좋아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서 그런지 딱 싸잡아 보면 힘도 되게 좋고 타이트해. 근데 이제 먼저 안 할 뿐인 거지. 그치. 그 먼저 안 할 뿐인데 이제 막판에 이제 할 기회가 와서 했었잖아. 그래서 아싸리 이제 우리 이렇게 매미킴 김동현 선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스턴건이었지만 UFC에서 매미로 바뀐 것처럼 조금 이제 최승우 선수도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왜냐면 너무 잘 먹혔으니까 되게 쉽게 넘겼잖아. 너무 쉽게 넘겼죠. 때까지도 잡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한다면 그 이후에 타격에서도 뭔가 살아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백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도 너무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바디 트라이앵글을 잡기에도 너무 좋은 신체 조건이야. 맞아. 다리가 또 길고 얇아가지고 바디 트라이앵글도 엄청 쉽게 팍 잡더라고. 이게 원래 좀 종아리 허벅지 좀 굵은 사람들은 안 잠기거든요. 잘. 그치. 이게 너무 신체 조건이 좋은 것 같아. 그 주짓수 하기. 맞아. 의외로. 진짜 완전 반대로 주짓수 하기 너무 좋은 신체 조건이어서 막판에 한 1, 2분만 있었으면 또 몰랐어. 몰랐죠. 진짜로. 좀 여유있게 너무 급하게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여유있게 1라운드에 힘이 있었을 때였으면 1라운드에 그런 기회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최승우 선수의 백초크 승이면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완전히 완전 쇼킹하거든. 서프라이즈. 아니 쇼킹이잖아요. 진짜. 그럼 이제 한 번 더 기대감을 갖게 되고 하는 거니까 다음 시합에는 조금만 더 이런 전반적인 레슬링, 그래플링 부분을 조금 더 살려서 좀 하면은 타격도 잘 통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아직 활용을 조금 못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맞아. 오히려 좀 기대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경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딱 그런 기대감이 더 생기게 하는 느낌? 쿨리바오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애가 아니거든. 너무 쉽게 넘겼잖아. 그래서 기대감이 진짜로 좀 많이 생기는 그런 경기였고, 최승우 선수 앞으로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뭐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잘 최승우 선수가 변화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렁!